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레스 셔츠 패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지처럼 플라켓으로 버튼이 착장이 되는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이 작업은 먼저 패턴을 불러온 다음에 아바타를 불러와서 패턴을 제공을 하고 아바타의 몸 주변으로 패턴을 배치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착장하는 순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라이브러리에 있는 제가 미리 추가해둔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폴더 안에서 오늘 작업할 DXF 패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불러올게요. 그리고 의상을 착장할 아바타 또한 라이브러리의 아바타 폴더 안에서 버전 2에 있는 여성 아바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판을 아바타 그림자 기준으로 앞판에 맞게 놓아주고, 그다음 소매 패턴, 뒷판 패턴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간단한 제봉을 시작을 해볼게요. 시그먼트 소잉 툴을 선택해서 앞판과 뒷판에 옆선을 연결해주고 어깨도 연결해주고요. 소매 옆선끼리도 제봉을 해줄게요. 그리고 뒷판의 요크와 몸판 사이에 있는 제봉선도 연결을 해주고, 이제 소매에 암홀 봉제를 해볼 건데, 너츠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서로 맞춰주면서 뒷판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너츠 기준으로 아래쪽 분량부터 제봉선의 너츠 방향을 맞춰서 봉제를 해주고, 이 너치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짧은 분량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봉선의 방향을 맞춰서 봉제를 해줄게요. 이제 위쪽 분량은 이렇게 하나의 분량에 두 개의 분량이 연결이 되는 작업이에요. 이럴 때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봉 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툴을 꾹 눌러서 M2N 시그먼트 소잉으로 바꿔줄게요. 사용 방법은 먼저 M이 될 부분의 선분에 제봉선을 설정을 하고 M에 대한 설정이 끝났으면 키보드 엔터를 누른 다음에 N이 될 위치의 선분을 차례로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정이 끝나면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봉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1대 다수를 봉제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그먼트 소잉 툴로만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M2N 툴이 아니라 시그먼트 소잉 툴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1대 다수의 봉제를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툴을 다시 변경할 때에는 아까 선택한 툴을 꾹 눌러서 시그먼트 소잉 툴로 바꿔준 다음에 먼저 1이 될 위치에 제봉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1이 될 위치에 제봉선을 클릭해서 설정을 한 후에는 이 제봉선의 방향을 맞춰서 먼저 붙을 위치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는데 이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주면 1이 되는 위치에 설정한 제봉선의 색상이 형광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제봉선 너츠에 맞춰서 차례로 M2N 제봉을 할 때처럼 연결을 해주고, Shift에서 손을 떼면 1대 다수의 봉제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수 대 다수일 때에는 M2N 제봉 툴로 바꿔서 작업을 해줘야 하지만, 1대 다수일 때에는 툴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도 Shift 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암홀도 마찬가지로 제봉선 방향을 맞춰서, 너츠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넥을 한번 봉제를 해볼 건데, 뒷판의 중심 부분에 맞춰서 나란히 연결을 해주고, 남은 앞쪽도 연결할 위치를 보니, 이렇게 1이 되는 위치, 그리고 여기에 다수가 점으로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1이 되는 위치에 먼저 클릭해서 재봉선을 설정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차례로 재봉선을 설정해주면 1대 다수를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넥 패턴도 연결을 해주고 이제 소매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매 몸판 안쪽에 보면 기초선으로 이 패턴이 어떤 디자인으로 작업이 되는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기초선은 패턴 안에 있는 이 보라색의 연한 색상의 선을 의미하는데 따로 패턴에 대한 작업을 할수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스 툴을 선택해서 이 선을 내부 선으로 바꿔줘야지 패턴에 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툴을 사용해서 이 툴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내부 선으로 만들고 싶은 선들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면 선택한 기초선들이 붉은색 내부 선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 플라켓 안에 있는 도형들도 사용할 선, 눌러박을 선이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Trace as internal line shape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내부 선이나 도형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매에 이턱 분량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기초선으로 어떤 분량이 접혀 들어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접히는지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혀 들어가는 분량 안에 중간 지점을 끊어줘야 하는데 지금 툴을 에디 패턴 툴로 바꿔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패턴의 외곽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따로 직선점으로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럴 때에는 이 내부선을 활용해서 내부선이 맞닿는 위치에 끊어주는 점을 찍어줄 수도 있어요. 내부선이 외곽에 맞닿는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익스텐드 트림하고 포인트를 패턴의 아웃라인에 연결을 해주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직선점도 생기게 되면서 패턴의 선이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위치에 중간 지점에 또 선을 그려서 접어 들어가는 분량의 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중간 지점에 먼저 점을 끊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Add Point 툴을 선택을 할게요. 이 툴을 선택할 거고, 선분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Split Line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가장 하단의 메뉴를 선택해서 분량을 선분을 두 개로 나눠주는 상태로 OK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개의 분량으로 계산이 돼서 중간에 점이 끊어지게 돼요. 이제 툴을 Internal Polygon Line 툴로 변경을 해줄게요. 아까 찍어준 점에서 클릭하고 선분을 쭉 올려서 더블 클릭해주면 중간에 접혀 들어갈 위치에 선을 생성하게 되었어요. 이제 기초선 방향에 따라서 접힌 각도를 넣어 줄 건데, 창을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플리츠 폴드 툴이 나타나요. 이 툴을 선택하고
기초선 방향 그대로 화살표를 생성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되는 위치에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따라오는 화살표가 있는데 점선 안에 접힌 각도가 들어갈 내부선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더블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제가 작업할 디자인은 나이프 플리츠고요. 여기서 Number of Internal Lines per Pleats라는 메뉴가 있어요. 하나의 플리츠에 몇 개의 내부선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작업인데 제가 지금 세 개의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메뉴는 세 개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각 접힌 각도를 얼마나 반듯하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0도와 360도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덜 납작하게 접히는 정도의 각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접힌 각도를 다 넣었으니까 아래에 턱 봉제를 해볼게요. 툴을 프리소잉 툴로 바꿔준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바깥으로 접히게 되는 접힌 각도 0도, 붉은색 선이 있는 위치에서 봉제선을 생성할 거예요. 이때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플리츠의 분량에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량을 아는 위치 먼저 재봉선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처음 생성한 재봉선의 길이에 맞춰서 재봉선을 또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0도에서 기준으로 플리츠 분량인 360도까지만 끊어준 다음에 다시 0도에서 시작해서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움직여서 파란색 포인트가 뜨는 이전에 생성한 재봉선의 길이와 동일한 위치에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턱 봉제를 할 때에는 분량을 이 0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재봉선이 서로 마주보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60도도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분량만큼 너츠가 마주보게 이렇게 두 번의 재봉선을 설정해주면 하나의 턱에 대한 재봉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방금 한 재봉선은 모두 패턴과 패턴이 겹쳐지는 재봉선이기 때문에 재봉선 수정, 즉 에디소잉 툴을 사용을 할게요. 에디소잉 툴을 사용을 해서 방금 설정한 재봉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 창에 있는 소잉 라인 타입에서 커스텀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턴드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나란하게 붙는 봉제선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턱이 납작하게 붙지 않고 재봉선 연결되는 부분이 평평하게 붕 뜨게 되기 때문에 패턴의 위에 패턴이 겹쳐지는 납작하게 눌려야 하는 재봉선은 항상 에디소잉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소잉 라인 타입을 변경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분량에 있는 플라켓 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매의 커프 패턴을 보시면 이 커프는 두 개의 버튼이 버튼과 버튼홀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과 버튼홀이 잠기게 되면서 겹쳐지는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트여 있는 위치가 있어야지만 겹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패턴에 보면 이렇게 가위 표시가 되어 있는 위치가 트이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내부선이 있긴 하지만, 기초선이 있긴 하지만 내부선을 직접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해서 눌러박는 위치에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선 따라서 쭉 내린 다음에 패턴의 외곽에서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툴을 에디 패턴 툴로 바꿔주고 방금 생성한 내부 선을 우클릭하면 컷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패턴의 외곽과 외곽까지 선이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릿이 생기게 돼요. 이제 플라켓을 여기에 겹치는 재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툴을 시그먼트 쏘잉 툴로 바꿔준 다음에 플라켓의 외곽선부터 봉제를 해줄게요. 모양이 그대로 일치하게 재봉선에 너츠를 맞춰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도 전체 선을 다 연결하게 되면은 애써 슬릿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툴을 프리스윙 툴로 바꿔준 다음에 눌러박는 위치까지만 제공을 해줄게요. 파란 포인트 맞춰서, 길이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이 외곽이 봉제되는 위치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이 밑단인데요. 밑단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 슬릿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왼쪽, 전체가 연결된 왼쪽 기준으로 이 반쪽만큼만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몸판에서 먼저 이 위치에서 슬릿이 있는 데까지만 재봉선을 생성하고, 플라켓 패턴에서 밑단에서도 파란 포인트까지만 재봉선을 생성할게요. 그리고 지금 한 재봉도 패턴에 위에 플라켓 패턴이 겹쳐지는 재봉선인데, 이때에는 에디소잉 툴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내부 선에 봉제되어 있는 선들은 이미 소잉 라인 타입이 턴드가 되어 있고요. 외곽선에 봉제되어 있는 부분만 되어 있지 않아요. 패턴에 위에 패턴이 겹쳐지는 경우는 무조건 내부선에 봉제가 될 때는 무조건 겹쳐지는 봉제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설정을 해두는 거고요. 지금처럼 외곽선과 외곽선이 봉제된 경우는 나란히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바꿔줘야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선분 제봉 사용해서 내부에 눌러박는 선도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아래쪽은 슬릿을 만들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암홀 재봉할 때 사용해봤던 시프트 단축키 사용해서 봉제를 해줄게요. 먼저 1이 되는 위치에 재봉선을 설정하고 키보드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차례로 클릭 클릭 해주고 시프트에서 손을 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라켓 봉제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플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도 1대 다수가 되는 봉제선이 될것 같아요. 이 위치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슬릿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겹쳐지는 재봉선 제외하고 쭉 연결해서 턱 분량은 제외를 하고 다시 턱의 시작점부터 쭉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은 분량은 이 끝난 재봉선 위치에서 옆선이 만나 돌아오면서 오른쪽 끝에서부터 슬릿까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1대 다수이기 때문에 프리스윙 툴을 사용해서 재봉을 해볼게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치가 있는 위치까지 클릭을 하고 이 위치는 기초선 형태로 봤을 때 단추 구멍이 있는 위치가 돼요. 의상을 잠글 때에는 무조건 단추 구멍이 단추보다 위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면 지금 재봉선을 설정한 위치가 위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들 중에 가장 겉으로 붙게 되는 플라켓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플라켓을 먼저 연결을 하는데 이때 키보드에 Shift키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플라켓이 이미 재봉이 되어 있는 이 위치는 겹쳐질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외곽선이 연결된 위치에서부터 턱 분량 전까지. 턱 분량은 총 3개의 동일한 면적이 가장 겉면에 가서 붙게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분량은 따로 봉제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가장 겉면이 되는 위치는 바깥쪽 방향으로 접히게 되는 이 붉은 선이 있는 영도선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움직여서 패턴 외곽에서 재봉을 끝내줄게요. 그럼 남은 분량에 재봉선을 설정을 하고 옆선 기준으로 붙어서 슬릿이 있는 위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서는 누르지 않아도 되겠죠? 이쪽에서부터 남은 분량 연결 해주면 커프 봉제가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한번 한 후에 다시 나머지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할 때 라이브러리 창이 좁게, 이 화면을 좁게 만든다고 느껴지시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닫아둘 수도 있어요. 2D 패턴 창에서 패턴 사이를 좀더 가깝게 조절을 해줄게요. 트랜스폼 패턴 툴을 사용해서 요크 사이의 간격도 좁혀주고, 그 다음에 이 2D에 정리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3D 창의 상단에 있는 Reset 2D Arrangement라는 툴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패턴들이 아바타를 가리고 있으면 배치 포인트를 선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Ctrl A로 패턴을 전부 선택하고 옆으로 옮겨둔 다음에 보기 메뉴의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배치 포인트 보기를 클릭해 줄게요. 먼저 앞판 패턴을 선택해서 아바타 반쪽 기준에 배치 포인트를 클릭해 주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플라켓이 소매의 겉에 배치되기 때문에 클릭해서 기즈모의 파란 축을 살짝 당겨서 앞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팔쪽에 배치 포인트를 클릭. 이렇게 배치를 해두게 되면은 손목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상태 그대로 속성창 하단으로 메뉴를 내려보면 배치 속성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포지션 Y를 조절해서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커프 패턴을 선택해서 손목에 있는 배치 포인트 클릭. 그리고 키보드 8번을 눌러서 아바타 뒷면을 본 다음에 뒷판 패턴들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반쪽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클릭해 줄게요. 이때 뒷중심이 중간에 있는 배치 포인트 기준으로 좀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얘도 속성창의 배치 속성에서 포지션 X를 조절해서 안으로 좀 밀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넥 밴드 패턴은 뷰를 살짝 돌려서 아바타 목 옆쪽에 배치 포인트를 클릭하고 남은 카라는 아바타 뒷목에 있는 배치 포인트 중에 좀더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할게요. 배치를 할 때에는 그 선택한 패턴의 중심이 클릭한 배치 포인트에 위치하게 돼요. 따라서 이때에는 반쪽짜리 패턴이기 때문에 얘도 속성창의 포지션 X를 조절해서 위치를 좀 안으로 돌려줘야겠죠. 일단 배치 포인트 사용이 끝나서 다시 보기는 꺼주고 또 남은 작업을 마무리해볼게요. 여기 패턴에 옆게 붙게 되는 거셋을 달아볼 건데요. 너치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너치를 사용해서 안쪽에 붙을 내부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Edit 패턴 툴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너치 위치에는 점이 잘 끊어져 있는데 두 번째에는 끊어져 있지 않아서 선분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너치를 사용해서 패턴의 직선점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너치 툴을 선택하고 이 너치 툴을 사용해서 너치를 우클릭하면 Add Point to Notch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주면 너치가 있는 위치에 패턴의 직선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앞판에서도 아래쪽 너치엔 점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클릭 Add Point to Notch를 선택해줄게요. 다시 Edit 패턴 툴을 선택하고 이제 이 선분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부선을 만들 건데 정확한 길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윗변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2라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쪽만큼만 들어간 내부선을 만들 거예요. 외곽선, 끊어진 외곽선을 우클릭해서 Offset as Internal Line이라는 메뉴를 선택할게요.
거리는 6으로 설정을 해주고, 익스텐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택한 선분 길이보다 넘어서 패턴의 외곽에 닿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익스텐드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해줄게요. 앞판도 마찬가지겠죠. 우클릭해서 내부선을 6mm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위쪽도 봉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해서 위쪽에 끝난 점을 기준으로 직선점을 클릭,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선분 제공 사용해서 윗변에 재봉선 먼저 설정하고 왼쪽 너치가 왼쪽으로 재봉선 너치가 향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1대 다수의 봉제가 되겠죠?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양쪽에 재봉을 해줄게요. 그리고 옆선도 만들어둔 내부선에 그대로 봉제를 하면 되겠죠? 이번엔 배치되어 있는 소매를 볼게요. 자, 방금 봉제한 거셋 패턴은 3D 창에서 우클릭하면 슈퍼임포즈를 언더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봉선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놓아주면 됩니다. 어떤 지점을 시뮬레이션 할 때, 이 3D 창에서 뷰를 제어할 때좀더 확대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뷰를 제어하고 싶으면 패턴에 클릭하고 키보드에 F를 눌러주시면 돼요. 먼저 이 패턴을 속성 창에서 포지션 X를 조절해서 재봉선 기준으로 잘 맞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위치, 방금 클릭한 위치에 나오는 피킹 포인트로 확인을 하면 이 클릭한 부분이 단추 구멍이 생성되는, 즉, 감싸졌을 때더 겉으로 올라와야 하는 위치인데 지금 감싸진 방향을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패턴을 우클릭하면 플립 랩 디렉션이라고 해서 감싸진 방향 뒤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잘 잠기게 하기 위해서 속성 창에 배치해서 간격을 좀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다시 좀 맞춰주면 좋겠죠. 여기에 단추랑 단추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D 창 상단에 있는 버튼 툴을 선택하고 이두 개의 기초선 중에 버튼만 있는 위치에 교차점에 클릭. 그리고 버튼 홀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서도 교차점에 클릭해서 버튼 홀을 생성해 줄게요. 생성된 버튼과 버튼 홀은 그 오른쪽에 있는 잠그기 툴을 사용해서 버튼을 먼저 선택하고 버튼 홀을 선택하면 이렇게 잠그기 설정이 돼요. 이번에는 앞판 플라켓을 작업을 해 볼게요. 앞판 플라켓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접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초선을 내부선으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또 트레이스 툴을 사용해서 접을 위치에 선을 클릭하고 그리고 이 접혀 들어가서 안쪽으로 갔을 때 봉제가 될 위치도 내부선이 필요해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줄게요. 이 패턴이 접혀 들어가는 모양은 여기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을 선택해서 접을 선을 클릭해주면 나타나는 화살표에서 화살표 머리를 클릭 드래그하면 안쪽으로 접을 수 있어요. 이때 너무 많이 접어서 속면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납작하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디가 겹쳐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서로 겹쳐서 만나기 때문에 플리츠 봉제를 할 때처럼 봉제를 해주면 돼요. 프리소잉 툴을 사용해서 접은 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동일한 분량만큼 봉제를 해줄게요. 밑단에서도 똑같은 위치를 봉제해주고, 그 다음에 접혀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선과도 연결해 줄게요. 방금 한 제봉은 모두 겹쳐지는 봉제인데, 이때 내부 선에 봉제되면은 자연적으로 소잉 라인 타입이 턴드가 되기 때문에 에디 소잉 툴로 외곽끼리 봉제한 이두 개의 제봉선만 선택해서 소잉 라인 타입을 또 턴드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대칭되는 패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잠그기를 또 마저 이어보도록 할게요. 툴을 트랜스폼 패턴 툴로 바꿔주고, 키보드 컨트롤 A 단축키 혹은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시멘트릭 패턴 윗 소잉이라는 메뉴를 선택할게요. 앞판끼리 마주보게 놓아주시는데, 이때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수평을 맞춘 채로 정리를 할수 있고요. 대칭된 패턴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키보드 2번을 눌러서 3D 창의 정면을 볼게요. 살짝 위치가 엇나가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기즈모의 빨간 직선축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살짝 움직여서 맞춰줄 거예요. 이때는 플라켓보다 소매의 위치를 잘 보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뒷판은 뒷판끼리 마주 볼수 있게 패턴 창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중심에 봉제가 필요해요. 시그먼트 소잉 툴을 사용해서 뒷중심을 전부 나란히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앞판을 마저 정리를 해줄 건데, Select and Move 툴로 입었을 때더 겉에 올라오는, 즉 버튼홀이 있을 위치, 여성복은 입었을 때 아바타 기준의 오른쪽,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패턴이 더 겉으로 올라오겠죠. 이 패턴을 클릭해서 기즈모로 살짝 당겨서 앞으로 빼내주고 두 개의 플라켓 위치가 잘 겹쳐지게 해줄게요. 이 위치가 잘 겹쳐져야지 단추가 잠길 때 충돌 없이 잘 잠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단추와 단추구멍을 생성해 볼게요. 먼저 단추 툴을 사용해서 좀더 안쪽에 있는 이 패턴의 단추를 만들어 줄게요. 교차점 위치를 정확히 클릭해서 단추를 만들어 주는데, 아래쪽에도 클릭클릭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쉽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어요. 툴을 Select and Move 버튼 툴로 바꿔준 다음에 처음 생성한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 단축키인 Ctrl C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Ctrl V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에 붙여넣기 되는 단추가 따라오게 돼요. 이때 화면을 확대해서 정확히 두 번째 위치의 중심 교차점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럼 붙여넣기 창이 나타나고요. 처음에 생성한 단추와 그 다음 두 번째 붙여넣기한 단추 사이에 간격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단추나 단추구멍의 개수를 몇 개로 붙여넣을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방금 클릭한 두 번째 단추까지 합해서 총네 개를 더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단추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럼 대칭되는 위치에는 단추구멍을 만들어 볼 건데요. 똑같이 단추구멍 툴, 버튼홀 툴 사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지만, 대칭된 패턴일 때에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생성해둔 단추를 한 번에 선택하고 단추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 Duplicated 버튼홀 to Symmetric 패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된 패턴에 버튼이 아닌 버튼홀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선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가 잘 맞춰서 중심이 맞춰서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그기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될것 같지만 한 가지 더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이 앞판 플라켓은 접혀 들어간 위치가 있는 총두 겹으로 되어 있는 플라켓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실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추든 단추구멍이든 겹쳐 있는 패턴이 있을 때는 같이 뚫려서 작업이 돼야겠죠. 클로에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던 Select and Move 버튼 툴로 버튼과 버튼 홀을 전부 선택할게요. 그리고 선택한 아이템 위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Set Number of Sewing Layer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뚫을 패턴의 수를 두 개로 설정을 해주고 엔터를 해줄게요. 그러면 3D 상에서 겹쳐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중심을 맞춰서 어디랑 함께 뚫릴 건지 표시가 되게 돼요. 이제 뚫는 것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잠그기 툴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단추를 모두 한 번에 선택하고 잠기게 될 단추구멍 위치만 잘 맞춰서 클릭을 해주면 잠그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툴은 다시 Select and Move 툴로 바꿔주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소매나 플라켓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데, 이전에 잠그기 소매를 한쪽까지 완료했는데 반대쪽은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또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셋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간단하게 키보드 Ctrl Z 눌러주시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잠그기 툴을 다시 선택해서 잠겨지지 않은 소매의 버튼과 버튼홀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자, 이번에는 이쪽 거셋은 잘 착장이 되었고요. 반대쪽을 확인을 해보면 반대쪽은 살짝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또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이 패턴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멈춘 상태에서 안쪽으로 확실히 넣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쉽게 수정을 할수 있어요. 이제 다른 부분은 착장이 잘된것 같아서 이제 여기 넥 밴드 패턴의 단추를 잠궈 보도록 할게요. 이때에는 핀 기능을 사용해서 잠그기를 해줄 건데, Select and Move 툴을 사용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W를 누른 채로 패턴을 클릭하면 이렇게 핀이 생성이 돼요. 이 핀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확실히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 위치에는 버튼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겉에 올라오는 위치도 잡아 올려서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그대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꺼주면 돼요. 자, 이제 핀이 생성된 위치 쪽에는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 툴을 선택해서 여기를 클릭, 버튼을 만들어 주고 버튼 홀을 선택해서 반대쪽에는 버튼 홀을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잠그기 툴을 사용해서 버튼 클릭, 버튼 홀 클릭. 시뮬레이션 전에 중요한 작업은 툴을 다시 Select and Move 툴로 바꾼 다음에 아까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생성한 이 핀은 우클릭해서 딜리트 해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붙게 되는 게 아니라 눌려있는 상태에서 붙게 되겠죠. 그래서 핀은 꼭 없애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돼요. 이제 단추와 단추구멍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단추와 단추구멍에 아이템을 수정해 볼 건데, 이 기초선 모양으로 보면은 생성한 단추가 기초선보다 굉장히 큰게 보일 거예요. 이럴 때는 물체창에 버튼 탭, 디폴트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아이템의 속성에서 너비를 조절을 해주면 돼요.
제가 임의로 10 정도로 입력을 하니까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 내부 선분을, 기초선을 내부선으로 만들어서 길이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바꿔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추 구멍도 수정을 해줄게요. 단추 구멍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줄 건데, 사이즈를 수정하기 전에 방향부터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생성하는 단추 구멍은 기본이 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초선에서는 세로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Select and Move 버튼 툴로 이 버튼 홀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앵글을 바꿔줄게요. 지금 가로로 누워있기 때문에 앵글을 90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세로로 선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버튼 홀을 탭을 선택하고 디폴트 버튼 홀 아이템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넥 밴드에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는 비슷하게 조절이 되었지만 이렇게 앵글이 맞지 않을 때에는 또 아까 작업한 것처럼 앵글을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카라를 한번 접어 볼게요. Select and Move 툴로 이 카라 패턴 두 개를 선택해서 좀더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선을 만들어서 잘 접어 줄 거예요. 패턴을 3D 창에서 클릭하게 되면 강화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켜주면 패턴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잘 올라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접힌 선을 만들어 줄게요. Edit 패턴 툴을 선택해서 접힘 선이 생길 가까운 위치에 외곽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 선에서 우클릭해서 아까 사용을 해봤던 Offset as Internal Line 메뉴를 클릭하고 선택한 선과 똑같은 형태로 패턴의 안쪽에 생기는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잘 접기 위해서는 아까 플라켓 접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툴이죠. Fold Arrangement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바깥으로 접히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접어주고 시뮬레이션 해주면 잘 접힌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착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아바타의 포즈를 차렷자세로 변경해 줄게요. 다시 라이브러리 이 글을 클릭하면은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아바타 폴더 안에 있는 해당 폴더, 사용한 아바타 폴더 안에서 포즈 폴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차렷자세 포즈 선택을 하면 되는데, 좀 썸네일 이미지를 크게 보고 싶으실 때에는 이 상단에 있는 아이콘 뷰를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좀더 크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차렷 자세를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이제 패턴의 뒷판에 반으로 나뉘어 있던 작업물을 하나로 합쳐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디 패턴 툴을 사용한 상태에서 합쳐줄 위치에 선을 우클릭하게 되면 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합치기 선택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패턴을 하나로 합쳐주면 돼요. 요크에는 골선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골선이 있는 선분만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3D 창에서 툴을 다시 Select and Move 툴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이제 의상의 어깨 위치를 맞춰줄게요. 어깨 위치는 이 패턴의 어깨선, 뒷판의 어깨선 기준으로 너츠의 위치쯤에 이렇게 있는 기초선을 활용을 해줄 거예요. 트레이스 툴을 사용해서 이 기초선을 클릭하고 엔터해서 내부선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이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선으로 바꿔주고, 키보드 5번 눌러서 아바타 머리 위쪽 방향을 본 다음에 3D 창의 크기를 키워주면 여기 아바타 테이프 관련 툴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직선 아바타 테이프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직접 어깨선이 위치될 부분을 그려준다고 테이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더블 클릭해서 어깨선을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반대쪽에도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부트 의상의 위치를 붙여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아까 선택한 툴 오른쪽에 보시면 어태치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선택하고 내부선으로 만들었던 패턴의 선을 클릭, 그리고 아바타 테이프 클릭. 반대쪽에도 붙일 위치를 클릭, 아바타 테이프 클릭.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해당 위치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럼 어깨 위치는 잘 잡을 수 있겠지만 임의로 눌려서 붙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혹은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상의 어깨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는 곧바로 다시 에디 툴을 선택하고 아바타 테이프 클릭, 키보드에 딜리트 눌러줄게요. 반대쪽도 딜리트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레이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깨 위치까지 잘 잡아줬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도 높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하다가 여기 거셉 부분이 조금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것 같아서 충돌이 생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우선은 멈추고 안쪽으로 좀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그러면 또 쉽게 수정이 되겠죠. 자, 이제 3D 창 상단에 있는 하이레스 가먼드 툴을 사용을 할게요. 의상에 파티클 디스턴스, 입자 간격을 줄여서 의상을 좀더 조밀한 메쉬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드레이핑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의상끼리 충돌 두께도 낮춰주고, 이제 아바타 스킨에서 의상의 간격도 0으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드레이핑 되게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 퀄리티는 피팅으로 바꿔준 다음에 OK를 해주면 패턴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는 속성 작업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툴이 피팅 상태로 바뀌게 되고, 얘를 클릭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우선은 멈춰줄게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멈추기. 그리고 이 카라 패턴에는 좀 단단한 힘을 주고 싶어서 심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패턴 툴로 넥 패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 창 아래로 내려보면 본드 앤 스카이브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로 메뉴 창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을 때는 하위 메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모를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서 본드에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심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패턴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아까 잘 접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선을 만들어서 접어줬지만 지금은 너무 뾰족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선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에디 패턴 툴로 이 접었던 선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할수 있는 작업은 폴드 렌더링이라는 메뉴에 체크를 해서 오프로 변경을 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뾰족하게 연출되던 게 뾰족하게 보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의상 보기에 쇼 인터널 라인을 꺼줄게요. 그러면 내부선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던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됐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좀덜 납작하게 접고 싶다 하면은 다시 이 선을 선택해서 이 폴드 앵글을 조금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제일 평평한 값인 뭐 180도에 가깝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혹은 180도로 만든다고 해도 완전히 다시 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접힌 상태는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적당히 원하는 형태의 값으로 조절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혹은 봉긋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은 시뮬레이션 툴을 눌러서 꺼주고 이제 전체 의상을 볼 때에는 보기 메뉴에서 아까 인터널 라인처럼 베이스 라인 기초선도 보기를 꺼주고 이 아래에서는 트림을 보기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 적용했던 쇼 본드 앤 스카이브도 꺼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의상은 겉면과 속면을 구분 짓는 텍스처 보기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두꺼운 텍스처 보기 바꿔주시면 겉면과 속면의 원래 색상을 보면서 의상의 두께감도 볼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마지막 완성 작업물을 볼 때에는 이런 상태로 바꿔주셔야 하고, 여기까지 드레스 셔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